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소고기 버섯 전골이고요. 뭐 반찬은 요거는 이제 아까 한 느타리 버섯 볶음 그리고 김치, 요거는 엊그제 한그 감자 당근 볶음이고 요거는 김이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게 했다. 일단은 요거 전골에 이제 고기랑 버섯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아예 낙타님이 여자분인지 남자인지 몰라가지고 예, 자 일단 요거는 자 그럼 하생님 자, 녹화 방송 보시겠죠? 아 오. 아, 또 다른 맛이야. 아,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건 당면. 이게 왜 자꾸 낙타님에게 성별을 물어보냐면요. 이게 남자분한테 아 이러면 또 제가 이제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오해하더라고요. 저는 여자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이건 느타리 버섯볶음 맛있네요. 밥하고 국물도 먹을까요? 아, 너무 좋아. 아, 낙타님도 여자분이었구나. 요즘 너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이 여자아이디 쓰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자 낙타님도 예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 자 낙타님도 자아 버섯과 소고기입니다.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 남으면 뭐 내일까지 먹어도 되는데, 내일까지? 또 버섯 요거랑 소고기랑 버섯 해서 요거는 밑에 깔려 있어요. 지금 이 고기들이 이렇게 깔려 있죠. 자 요건 네온비님도 자 아, 그래, 우찬 학생, 그러면은, 한번, 껐다 켜봐봐. 유튜브를. 내가 보는 화면에서 잘 나오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진짜 그 뭐야 술 안주는 제가 먹어도 딱그 어? 킹사복님들 말하는 그 어? 소주용. 끝장납니다 진짜. 이거 느타리 버섯들. 이 국물이 진짜 너무 좋아요. 딱히 뭐 육수를 내고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되게 얼큰하고 깊이가 느껴지면서 막 목에 걸리는 거 그런 거 없이 부드러운. 또 당면. 제가 좋아하는 당면. 당면에도 그 국물이 잘 배어있네요. 조금 오래 안 끓여가지고 약간 걱정했거든요. 네, 잘 뵀어. 맛있다. 킹사부님도 끊겨야죠. 밥은 오늘 한 밥은 괜찮아요. 기장밥은 그냥 일반 쌀밥하고 똑같이 물르면 되네요. 저는 조금 더 넣었었는데 지금 뭐 보시면 밥알도 살아있죠. 세트는 찐인가 찐. 그래요? 잠시만.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나요? 지금 유튜브 버퍼 했다는데? 잠시만요. 아하. 액션 리플레이 카드 꼽는 거죠. 액션 액플 액플. 그거 끼면은 뭐 메모리 좀 늘어나서 로딩 빨라진다고 막 그랬던. 그 뭐야 유튜브 계속 버퍼 심하면은 리방을 한번 할까? 맞다. 괴상 사람님, 요것도 찐이에요, 요것도. 요, 슈페. 요거 두 개는 찐이요. 예, 어때요? 지금 좀 버퍼 있나요, 유튜브?
있으면 뭐 리방 하고, 얘도 버퍼 있으면. 아, 그래요? 바로 갔다. 그럼 방송 잠깐 껐다 켤게요. 안 나가셔도 돼요. 자, 유튜브에 버퍼 때문에 리방을 했고요.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예, 이경호님, 예, 감사합니다. 서울 갑니다. 서울 사는데. 우찬 학생 지금은 어떤가? 유튜브 버퍼? 요즘 게임은 뭐 하나요? 요즘은 그냥 배그만 해요, 배그. 별로 할게 없어가지고. 아, 그냥 껐다 켰으니까는 여기도 켜졌겠지? 그거도? 역시. 잠시만요. 아, 다행이네. 그럼 버퍼 풀렸나 보네. 아, 우찬학생 고맙고, 너무 고맙네. 우찬학생 아니었으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찬학생 너무 고맙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근데 에이펙스, 나는 에이펙스 재밌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청자도 생각해야 돼서. 에이펙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시청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아예 너무 맛있습니다. 아, 김치가 좀 커가지고. 네, 킹사부님 제가 껐다 켜니까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온비님은 뭐 어제, 응? 혼자 지내신다고, 크리스마스 때. 저도 뭐 딱히 계획은 없어가지고. 친구 네온비님, 저 혼자 사는 거 아시죠? 혼자 삽니다. 아이, 본건이랑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는 버퍼가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먹방 하면서 걸렸나 봐요. 버퍼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경호님은 예전에 걘가? 에이펙스 레전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랜덤으로 한번 만났던 걘가? 카구팔 학생인가? 또 당면. 아, 미남 매우 감사합니다. 앞에 그거 붙여줘. 혼자 사는 미남 매우. 아니, 에이펙스 레전드 얘기할 사람이 카우팔 학생밖에 없어가지고. 보통은 닉네임 밖은 못 알아봐. 특히나 유튜브는 아이디도 안 나오냐, 닉네임만 나오니까는. 아, 나 트위치 보면은 외국인들 되게 많이 하고 하고 싶긴 한데 방송을 나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니까 좀 시청자 수도 생각해야 돼서. 뭐 어쨌든 아이고, 너무 맛있네 이거. 아유, 떨었다. 진짜 찐인가? 건담 찐 건담님인가? 반갑습니다. 찐이면 너무 반갑습니다. 당면살이. 아, 너무 좋아요 지금. 표고버섯 이거는. 아, 찐인갑다. 아, 너무 오랜만인데요? 안 그래도 물 먹으라 했는데. 청양고추를 넣어도 맵진 않고. 왜냐면은, 청양고추 한 개 정도면은 그렇게 매운 게 아니고, 살짝 이제 좀, 끝맛이 살짝 매콤한? 그 매콤함의 감칠맛 정도? 그래서. 맵지는 않고. 근데 원래 이제 물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 러스트요? 재밌죠 러스트. 또 양파랑 이렇게. 이거는 소고기.
맛있다. 우차장에서 들어가고 슬림한 비결이요? 그냥 뭐 하루에 두끼 정도 먹고요. 그리고 운동은 뭐 꾸준히 해서. 집에서 홈트에요, 홈트. 그냥 아령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무게도 많이 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하게 그냥 가벼운 아령으로 있죠. 뭐 3kg, 5k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그 저중량 고반복 뭐한번할때뭐뭐 40개, 40개, 50개 세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유산소는 좀 귀찮아서 좀안 하는 편이고. 유산소는 이제 가끔 이제 나가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북한산 쪽에 살거든요. 저기 나가면 이제 막 북한산 올라가는 길에 뭐 만남외광장 공원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데서 한 바퀴 돌고 뭐 그러지 뭐. 근데 유산소는 좀잘안 하게 되더라고. 귀찮아지고. 아니, 모든 운동이 힘들죠.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재밌어서. 아, 컴으로. 아, 좋은데 잘못 집을 잘못 구하면은 주말에 너무 시끄럽죠. 주말에 여기 산 타러 온 사람 엄청 많아. 외국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저는 다행히 살짝 들어온 그 주택가라서 저는 뭐 주말에도 조용한데. 따라주고. 이 컵에 물을 따라는데. 멋모르고 이제 대로변 근처에다가 이제 직구하면 이제 주말에는 뭐 거의 고통이지, 고통. 시끄러워서. 술 먹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주말에 사람 정말 많은 게 돼요. 특히나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와, 저 이제 도선사도 있으니까는 그저집 버스 정류장 거기서부터 막 사람들이 완전 오. 그래서 막 그날은 이제 그 주변 상인분들 완전 대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해야지 이제 커피를 내려주잖아, 그죠? 근데 막다 먼저 내려놓고 있어, 막. 난 20개 막 이렇게.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거의 다 먹었네요. 집을 잘, 저도 이제 주말에 되게 시끄러울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다행히도.
국물 진짜 맛있다. 당면과 아니 소고기. 아, 너무 맛있다. 버섯도 맛있고, 야. 아, 오늘 이거 잘, 하긴 잘했다. 이거, 아까 장을 보면서도 약간 좀 걱정을 했거든요. 별로, 버섯 쪽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끓이는 거라. 아, 별로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는데, 어우, 신나는 소였네. 고기. 남은 건 뭐 그냥 국밥만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되고. 당근도. 그죠? 대화 보면 되죠, 또. 아, 잘 먹었다. 분홍 토끼님 봤고요. 아. 자, 이제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진짜.